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의 풍수적인 기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풍수 구운 시대이긴 한데요. 사실 서울이 조선시대는 이제 한양으로 불렸죠. 그래서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가 1392년 개국을 한 이후에 이제 고려, 개성이 원래 이제 고려의 왕궁이고 이제 도읍지였는데 그것을 1394년도에 한양으로 迁도를 하면서 성을 지은 게 이제 서울을 자리 잡게 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도전과 또 무학대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해서 동쪽을 바라보게 꿈 궁궐을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왕십리의 지명이 또 거기서 유래가 됐다. 그래서 왕십리의 무학요구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약간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학대사가 실질적으로 조선 궁궐을 짓는데 참여를 해서 영향을 행사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아니다. 그런 게 정사에 기록이 없고 실제로는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전한테 밀려서 결국 정도전은 6.1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유학자들이죠. 그래서 정도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시를 해서 이제 한양을 천도를 하면서 경복궁을 북쪽에 북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낙산,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인왕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안산은 남산을 바라보고 또 멀리 조수하는 이제 지금의 신림동 쪽에 있는 관악산을 조산으로 바라봐서 이렇게 해서 정궁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한 무학대사 얘기는 약간 또 와전돼서 후세에서 누가 자기적으로 지어낸 말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무학대사가 그런 것을 했네 안 했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청와대도 옮겼잖아요. 청와대도 옮겼는데, 사실 경복궁을 처음에 지을 때 사실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사실 기록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계룡산 쪽으로 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계룡산 신도안 쪽이 너무 좀 협소해서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한양으로 하게 되고, 또 한양도 처음에 경복궁을 세울 때말 그대로 인왕산을 주산으로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북악산 주산으로 해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논쟁을 떠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남쪽을 바라보는, 즉 멀리 경복궁에서 바라보면 관악산인데, 관악산을 쳐다보는 형태로 짓다 보니까 관악산의 산의 기운은 관악산은 이제 염정화차라고 해서 화기가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악산의 산이 뭐 저는 한 번도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악산이 나름대로 좀 험준한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보면 이 관악산에 바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바위가 많기 때문에 원래 이 바위는 화기로 봅니다. 그래서 염정화채라고도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 관악산에 화기가 강하다 보니까 결국 조선에 불이 많이 나고, 특히 경복궁이 또 임진왜란 때불 타고 또그 이후에도 여러 번 화재도 일어나고 또 남대문이 소실도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조선이 건국을 하면서 이 풍수의 기운을 참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문헌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경복궁을 지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또 경복궁을 지었을 때 경의로 앞에 연못을 파고 거기다 뭘 넣어놓고, 또 해태상 광화문 앞에 해태상을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풍수적인 기운도 있지만 또 육유에 인의 예지신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의 예지신 뭐 이렇게 해서 육유의 오상이 있는데, 이 인의 예지 신을 가지고 서울에
이제 그 사대문을 짓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성곽을 어떻게 두르고 했는지 이것을 참고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사주 음양오행에서는 목의 기운이고요. 의는 금의 기운이죠. 그리고 예는 화의 기운이고 지는 수의 기운이고 신은 토의 기운인데 일단은 이게 사대문 또그 서울 종로에는 보신각까지 해서 보신각은 이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다 그래서 보신각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보신각에는 토의 기운, 가운데 기운인 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인하고 인은 우리가 동쪽을 나타냅니다. 목의 기운은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동쪽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동대문, 과거엔 동대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동대문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있지만 흥인지문이라고 하죠. 흥인지문. 그래서 이 인이 어진 게 흥하라 막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런데 흥인지문만 이 지자, 갈지자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대문에서 유일하게 사대문, 사소문이 있잖아요. 유일하게 네 글자 들어가는 게 흥인지문입니다. 뭐 숙정문이 됐던 아니면 광희문이 됐던 그다음에 회화문 뭐 이런 건 이제 사소문까지 해도 다 글자가 3글자인데 유일하게 이 동대문만 일단 흥인지문으로 갈지자로 넣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서울에 이제 전국 경복궁을 중심으로 했을 때이 자청룡인 이 낙산이 사실 산세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 좌청룡이라는 것은 남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좌청룡, 그리고 양의 기운을 나타내고, 우백호는 이제 여성의 기운인데, 서울 그 경복궁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뒤쪽에 북악산 있고, 오른쪽 연세대 그쪽 라인에 인왕산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인왕산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백호라고 하는데, 이 애화동 쪽으로 해서 지금 동대문 시장 근처로의 그 흥인지문 있는 자리, 그 낙산 그 자리는 굉장히 세가 약합니다. 그래서 무학대사가 인왕산을 뒤로 바라보고 동쪽을 바라봐야 이 조선이 1000년 이상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어떤 분은 또 아니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풍수적으로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정도전은 역사 이래로 분왕이 동쪽을 바라보고 정사를 펼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도전이 하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의 그 전궁인 경복궁,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을 보면 결국은 뭐냐면 이 우백호가 강하다 보니까 우백호는 아까 여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이 좌청룡의 낙산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갈지자를 넣어가지고 길게 늘어뜨린다. 이게 이제 여기다가 풀추변을 보면 이제 영지지자가 되는데 결국 길게 늘어뜨리기 위해서 낙산의 왼쪽 줄기가 약하니까 글자를 집어넣어서 현판을 만들게 된 겁니다. 물론 이뭐 현판도 또 정도전이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숭례문은 양녕대군이 또 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일단은 그런데 이 동쪽의 동대문의 기운, 그 흥인지문의 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 인이라는 건 동쪽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갈지자를 넣어가지고서 결국 늘어뜨리려고 했지만 산세 자체의 기가 약하다 보니까 조선 왕조 27대 동안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장자 상속은 몇 명이 없었죠. 6명인가 7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비라든지 중전의 힘이 굉장히 강했었고, 차자나 서자가 왕이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풍수적인 영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묘자리를 쓸때 주로 그 묘를 잘못 쓰게 되면 이 자청룡이 문제가 있고 약하게 되면 주로 집안의 남자들이 큰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다치고 죽는다든지 또 멸족당한다든지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우축 같은 경우는 여성이지만 또 좌측 같은 경우는 이제 명예를 나타내기도 하고 우측은 또 재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글자에다 이제 비보를 하기 위해서 넣긴 넣었지만 결국은 조선이 계속해서 이 왕권이 좀 쇠약해지고 계속 붕당 정치가 강해지면서 여러 가지 막 문제가 발생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있다. 그리고
서울엔 또 궁이 다섯 개가 있잖아요. 경희궁이 있고 창덕궁이 있고 덕수궁이 있고 경복궁 그리고 창덕궁, 창경궁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동쪽을 바라보는 유일한 궁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창경궁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극을 보다 보면 세자 저하를 부를 때 세자를 뭐라고 부르죠? 동궁마마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창경궁만 동쪽에 정문이 나와 있어요. 그 서울대학교 병원 앞쪽으로 이렇게 보면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남쪽에 정문이 있는데 그래서 창경궁 같은 경우는 이제 동궁, 동쪽에 궁이다 해서 동궁이라고 했고요. 또 세자가 거처하는 궁이다 보니까 그래서 동쪽에 거처하는 뭐 마마에서 동궁마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동쪽은 목의 기운이고 새싹의 기운이다 보니까 결국 어린아이가 거처하기 좋다. 동쪽의 양기를 바라보고 해가 뜨는 것을 그걸 보면서 자라라. 이런 의미로 해서 동궁이라고 했고 또 창경궁 자체를 동쪽에 문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남대문입니다. 남대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그게 완전 불이 나가지고 소실이 돼서 새로 그것을 이제 재건축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남대문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불이 났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남대문 자체 이렇게 외곽 성곽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무슨 국가의 위난이 닥쳤냐면 사실은 그 임진왜란 1592년 임진년 일어나기 전에도 남대문이 한번 그 불이 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910년 조선이 망할 때, 그때도 또 남대문이 소실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그때도 또 문제가 됐었고, 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명박 정부 때잖아요. 그때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걸 잘 극복은 했는데, 그 이유가 남대문 같은 경우는 관악산의 화기가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 건데, 오히려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숭례문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숭상한다. 아까 흥인지문은 이제 뭐 인도덕 뭐 이런 게 흥하라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숭례문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현판이 숭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숭상할 숭자잖아요. 뭘 숭상하냐? 예를 숭상한다. 이 이야기잖아요. 숭례문. 그런데 이 숭례문 같은 경우는 현판이 이렇게 세로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현판이 가로로 되어 있어요. 이 흥인지문에 인자를 넣고 갈지자를 넣은 거는 이제 동축이기 때문에 인을 넣은 건데 이 숭례 이건 남대문이잖아요. 남대문은 남쪽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행의 오상 이런 기운을 따졌을 때는 이건 남쪽을 나타냅니다. 얘는. 그래서 사주에 화기가 잘 발달된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상당히 예의가 있다, 점잖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이런 부분이고 또 목기가 잘 발달된 사람은 어질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숭례문만 왜 현판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느냐? 관악산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악산에 화기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것을 누르기 위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현판을 숭례문만 이렇게 세로로 만든 겁니다. 그냥 뭐 무조건 아무 의미 없이 만든 건 아니고요. 이렇게 사대문이라든지 아니면 궁을 정할 때도 아니면 성곽을 정할 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고려해서 만들었다.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사대문이 뭡니까? 서대문이 있죠. 근데 서대문은 돈, 의문, 을을 숭상한다. 서쪽이니까. 그래서 돈의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동쪽은 흥인지문, 그리고 북쪽은 이제 숙정문이라고 했는데 숙정문이 사실 거의 소실되다시피 해서 숙종 임금 때 다시 이제 거의 그 옆에다 새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홍지문이라고 이제 숙종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자는 이제 우리가 지식할 때 그런 지자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고 해서 홍지문으로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홍지문. 그런데 이제 가운데는 보신각, 그종 있는 보신각 그거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또 믿을 신자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보신각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바로 숭례문을 왜 이렇게 현판을 이렇게 세로로 했느냐. 그거는 풍수적인 기운으로 봤을 때 관악산의 화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서 불이라든지 화재 또 전란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비보하는 차원에서 남대문을 숭례문이라고 쓰면서 현판을 이렇게 세로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시대에도 보면 다 보면 쟁쟁한 그 권력자들이고 정치가고 사상가고 선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뭐이 물론 이제 왕궁이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겠지만 우리가 집을 짓든지 아니면 도읍지를 선정을 하든지 수도를 선정을 하든지 이러한 부분을 다 고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적으로 봤을 때 풍수가 뭐 터무니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막 자기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리성이 따라서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상당히 풍수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흥인지문. 이 글자를 쓰고 현판을 하나 하는데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숭례문 같은 경우, 그리고 사대문 같은 경우 했을 때그 의미를 다 오상 인의예지 신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다 현판을 만들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뭐 기운이 달라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물론 뭐 기운이 무조건 달라진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뭔가 비보를 하고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면 그 정성에 감업을 해서 실제로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땅의 기운이라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이라든지 자연은 인간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최대한 풍수적인 기운을 감안을 해서 뭔가 한다고 하면 그래도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다. 물론 이제 땅의 지기가 제일 중요하고 주변의 형세, 그걸 국세라고 하고 또 형국론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청룡 500호가 어떻게 되고 북현문 남주작은 어떻게 용맥이 내려오고 그리고 또 사신사, 용혈사수라고 하는데 사신사는 어떻게 되고 또 용혈사수는 어떻게 되고 용맥은 어떻게 내려오고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요즘은 어렵잖아요. 왜냐면 옛날처럼 돌아가시면 거의 옛날에는 뭐 묘를 썼으니까 그 산의 기운을 따졌지만 요즘은 법적으로도 이제 묘를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묏자리는 음택은 거의 하지 않고 집이라든지 부동산 땅 양택 위주로 하는데 결국은 돌아가신 분도 돌아가신 분이지만 화장을 하게 되면 무에 무득이기 때문에 사실 득도 없고 실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는 동안만큼은 그래도 좋은 집 기운이 좋고 내가 건강하고 잘 살고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잘 되면서 개운발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결국 조선시대 그 선비들이라든지 왕가라든지 아니면 정치가 고관대작들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서 집을 지었다. 궁궐을 만들었다. 또 수도를 정했다.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불교의 자경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조지 장식 필태기림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조 새도 자기가 장차 휴식을 취할 때는 숲을 가린다. 즉 새집을 지을 때 자기가 거처를 지을 때 역시 다그 미물인 새도 하다못해 숲을 가린다고 했으니까 우리 고등 동물이고 가장 문명을 많이 저기하고 지금까지 모든 문명을 발달시킨 고등 동물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인간 입장에 놓고 봤을 때 아무데나 그냥 되는 대로 산다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